있습니다. 포섬 매치 주요 장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1조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조였는데 절친으로 이루어진 미국조. 유럽팀은 어떻게 보면 그 멘토와 멘티 관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세르히오 가르시아 선수가 존남 선수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순위적으로 봤을 땐 존남 선수가 더 높이 있죠. 그럼요. 하지만 또 친구인 저스틴 토머스와 뭐 조던 스피드 두 선수의 합작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 코스 내에선 친구보다는 전략적인 플레이가 더 잘 먹힌 유럽팀이 성공을 했고요. 그렇습니다. 첫 번째 조부터 양팀 단장들이 정말 마음먹고 페어링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초반부터 세르히오 가르시아 선수의 공격적인 샷 그리고 영리한 그런 전략이 많이 비춰졌고요. 네. 더불어서 이제 존남 선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달라진 점이 심리적으로 좀 더 코스 내에서 안정을 갖고 있거든요. 네. 즉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해줘야 될 때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면서 서로 간에 안정감을 좀 유지할 수 있어서 플레이가 지켜지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5번 홀이고요. 그래서 또 퍼스를 성공하면서 퍼팅을 하면 또 조던 스피스 선수이고 퍼팅 네.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특히 필요한 상황에 또 저렇게 긴거리 퍼스를 성공시켜줬습니다. 4번 홀에서의 존남, 5번 홀에서는 조던 스피스가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고 유럽팀은 전체적으로 이 존남 선수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. 실제로 그린 스피드가 지금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. 따라서 네. 선수들이 좀 더 공격적인 퍼스를 할 수 있는 그린 상황이고요. 그런 부분이 좀 더 선수들의 퍼팅 퍼포먼스에서 반영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. 이렇게 경사가 있는 위치지만 또 존남 선수가 정확하게 홀 정중앙으로 성공을 시키면서 유럽 선수 간의 그런 하이파이브를 보여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세르히오 가르시아가 말씀 안 드려도 사실은 라이더컵의 잔뼈가 굵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존남 선수를 정서적으로 크게 이끌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샷 감각을 뽐냈습니다. 이 세르히오 가르시아 선수와 존남 선수 두 선수는 샷 메이커로 PGA 투어와 유로피안 투어에서 가장 유명하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그린에서의 상상력이 필요하는 그런 샷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. 그렇죠. 반면에 이제 조던 스피스 선수와 뭐 저스틴 토머스 선수 같은 경우는 장타도 있지만 정확도를 앞세워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. 아무래도 그 상상력의 그 정확도가 조금 밀리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. 그렇군요. 자 그리고 15번 홀.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였었거든요. 내리막 경사에 네. 약간 끝부분에서 우측으로 밀리는 퍼스를 정확하게 홀 정중앙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. 예, 주먹을 불끈 쥐었던 세르히오 가르시아. 16번 홀까지 승부는 이어졌습니다. 들어가게 됐으면서 다시 한번 또 다음 홀까지 17번 홀까지 경기를 연장을 시켰었고요. 예. 그리고 운명의 17번 홀이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위기에 빠졌었던 미국 팀이었거든요. 무릎을 좌측 벽에 기대고 샷을 한 이후에 반동으로 아래까지 내려갔었는데 네.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샷을 보여줬고요. 네. 자, 저 퍼스를 이제 성공을 시키게 된다면 또 며칠을 이 홀 자체에서 비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. 그렇죠. 하지만 여기서 퍼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막퍼를 주워들면서 그대로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팀 USA.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샷이 굉장히 멋진 샷을 보여줬었지만 네. 매치 플레이에서는 좀 역부족이었고요. 세르히오 가르시아 선수가 라이더컵 역사를 새롭게 쓰는 오늘 오전 매치를 보여줬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